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밤에 사람이 감성적으로 될 가능성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 조금 읽어볼게요. 자, 늘 하시던 대로 눈에 확 뜨이는 카드를 고르시면 되고요.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서브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가지 선택지 중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다 하시면은 이게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거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리딩을 하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찬찬히 보시고요. 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2번, 1번, 4번, 3번. 천천히 시간 드릴게요. 번호 고 선택하세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밤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들을 할지 조금 뽑아보겠습니다. 요즘 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성적으로 되게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또 어떤 생각들을 할지, 밤에 원래 좀 사람이 감성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여러분들 상대방이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생각들을 할지 좀 뽑아볼게요. 자, 1번 분들 상대방이 1번 분들을 향해서 밤에 어떤 생각들을 할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섞을게요. 이게 좀 어머, 떨어졌어. 잠시만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데 칠게요. 아이고, 여기는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어머, 죄송해요. 이게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 보니까. 치 보겠습니다. 볼게요. 여기는 에너지가 왜 이렇죠? 여기는 사실 상대방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런 게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뭐 이런 에너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밤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건 속마음이지만 뭐 행동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속마음대로 만약에 행동을 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가오거나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에너지는 거의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 일본 분들이 지금 속이 많이 답답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안 움직이는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이제 생각을 읽어보자 한다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실망도 조금 많이 한것 같아요. 우리 사이가 뭐 틀어져서 이게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했다던가 그런 실망감하고 이제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게 이제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표현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자기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조금 이 상황을 보면서 기다려 보겠다. 조금은 관망해 보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숨겨 보겠다. 그리고 이 상황을 조금 유지하겠다. 이런 에너지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그 여기 나오는 카드들이 다 균형을 맞추는 카드, 균형을 맞추는 카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카드, 내 마음을 숨기는 카드 이런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뚫고 이렇게 착그 앞으로 이제 나가겠다는 추진력이 가진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상처받고 실망해서 이런 에너지들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는 일단 상처받고 실망해서 지금 이현 상태를 조금 유지해보겠다. 기다려보겠다. 상황을 관망하겠다. 뭐, 그리고 내가 마음이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은 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뭐, 서로 이렇게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도 아프겠지만 뭐 여러분도 뭐 아프시겠죠? 그러면은 그 사실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에너지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 이런 게 조금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읽어볼게요. 아, 여기는 너무 에너지가 가라앉아 있어서. 여기는 좀 아, 칼 에너지가 많이 나오네. 보겠습니다. 타워 뜨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좀 단절이 세게 타설 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봅시다. 일단은 그 이제 메이저를 좀 크게 좀 읽어요. 다른 그 마이너 카드보다 이제 메이저를 이제 주된 에너지로 조금 읽어주거든요.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메이저가 이제 뜬 거를 봤을 때는 메이저가 타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완전 단절이 세게 나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헤어지신 분들도 조금 있을 거고, 이렇게 단절이 크게 나신 분들이 여기는 있을 거다. 근데 이분들이 그 전에 이제 깔린 카드에는 전혀 이제 움직일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여기는 그두 번째 카드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 뒤에 바로 따로 나온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조금 막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해볼까? 이런 에너지를 막아버리는 에너지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없을 순 없거든요. 뭐 여러분들이랑 추억을 생각하고, 이 밤에 추억을 생각하고, 이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좋았던 순간들을 생각은 하는데, 나 적극적으로 나가볼까? 하다가도 이렇게 내 발목을 탁 잡아버리는 게그 여러분들과 이분들 사이에는 큰 장애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커요. 그리고 큰 단점이고 그거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거를 띄워놓고 이 사람이랑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눈물을 머금고 이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결정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헤어지게 만들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주로 이제 자주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주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면 이미 이분들이 뭐 이렇게 다른
그 안정된 뭐 연인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던가 아니면 종교가 너무 다르다던가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반대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아니면은 가치관적으로 너무 많이 다른 뭐 나는 뭐 결혼을 안 하는 이제 그 비혼주의자인데 뭐 나는 결혼해야 된다던가 이런 큰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던가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많이 사랑을 해도 이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이그큰 이유가 있을 때 저는 이 카드가 뜨거든요. 이 카드가 그렇게 읽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단절 타워가 떴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을 한다는데 추억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대발목을 잘 잡아서 우리가 이게 단절났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추억도 생각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추억이 생각나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기 원칙도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 난 비혼주의자야.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겠어. 그래서 너는 결혼을 원한다. 우린 헤어져야 돼. 뭐 이런 원칙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 제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어 하죠. 왜냐면 자기 원칙을 조금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서 뭐 내가 뭐 부모님이 너 반대 나 근데 나는 부모님의 말을 어길 수 없어 이런 원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을 반대하는 사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건 예를 든 상황이고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원칙을 조금 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데도 여러분들이랑 추억도 많이 떠올려요. 오늘, 이 밤에 추억을 조금 많이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더 봅시다. 한번 더, 이 밤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요. 조금만 더 써볼게요. 보겠습니다. 아, 균형 엄청나게 잡아대네요. 아, 여기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러버스가 조금. 일단 러버스 이렇게 사랑한 사이죠.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조금 가렸습니다. 러버스예요. 둘이 옷을 안 입고 안고 있어요. 이렇게 야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옷을 안 입고 있어서 제가 좀 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가고 싶은 마음도 밤에는 있어. 여기서도 떴거든요. 그래서 막 가고 싶어. 막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연락도 해보고 싶고 막 만나자고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얘만 뜨면서 이렇게 주위에서 조금 도와주는 카드가 같이 나와주면은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나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르는 에너지도 같이 나오거든요. 균형 잡는 에너지. 누르는 에너지랑 같이 나와버리면은 결국 그냥 이렇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고 균형을 잡는 카드까지 나와서 균형을 잡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평지죠. 나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고 싶지만, 자기가 이제 누르는 에너지를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조금 아련한 게, 러버스가 뜬단 말이죠. 러버스 떠요.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그런,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랑을 해. 그리고
이 카, 지금 쓰리 오브 소드 카드가 이게 두 개나 나왔어요. 이판 안에.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러버스도 떴단 말이죠. 러버스가 이제 메이저 카드로 떴기 때문에, 메이저 카드, 여기서는 메이저 카드, 이 여섯 개 중에서는 메이저 카드 러버스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고, 가고 싶고, 그런데 자기 너무 아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데 너무 아파. 가고 싶은데 갈수 없어서, 나 그냥, 조금 그 참는다, 균형 잡는다. 내 원칙을 버릴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참고 버티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카드의 주된 요약은 뭐냐? 이 밤에 어떤 생각을 하냐? 나너 사랑한다. 너를 추억한다. 아프다. 가고 싶지만 갈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보니까. 사랑해서 로봇을 뜨고 이렇게 뜨면은 너무 사랑하는데 아픈 거잖아요. 여긴 영화다, 영화, 진짜. 아유, 참. 아유,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 그, 강개 운동. 어머, 죄송해요. 여기, 좀 카메라 조금 미끄러졌어. 우리 관계 운도 봐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관계 운도 같이 봅시다. 진짜 너무 아련하다, 여러분들. 사랑한데 너무 아프대요. 자, 이런 관계가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카드 뽑다 보면, 이제 그 상담하다 보면, 자, 그런 여러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의 스토리가 백만 가지예요. 그래서 제너럴이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준 것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상황을 듣고 자기가 조금 맞추셔야 돼요. 제너럴은 주된 감정과 정서를 제가 이제 읽어드리잖아요. 카드를 보고, 이거의 카드에는 이런 정서가 담겨 있고, 이런 예들이 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봤던 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맞게 해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들이랑 관계가 어떻게 될지 관계 운을 보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옷을 안 입는 게왜 이렇게 많죠? 카드가? 옷을 자꾸 안 입어요, 카드들이. 아유, 자, 봅시다. 여기는 있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타로 카드가 이제 조금, 이제 앞날을 조금 보는 거는 현재 에너지로, 지금의 상황의 에너지로 볼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금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지금 에너지로 읽어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그 상대방은 좋은 친구 사이로는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너무 그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는 싶은데 조금은 안될 사이 있잖아요. 현실로 만들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관계, 그런 관계로 이제 조금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사연이 있다 하니까 그게 현실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건데, 서로에게 집착은 있는 것 같아요. 집착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제 손에 꽉 쥐고 놓고 싶진 않은 거예요. 집착은 있고, 근데, 약간 지금 현재 에너지로 읽어보기에는 이게 이렇습니다. 완전히 이 관계가 사귀는 사이, 잘 되는 사이로 확실하게 갑니다. 이렇게는 카드가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요. 결론 카드가 내가 여러분 이 사람이랑 같이 미래를 꿈꿔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에너지가 확실하진 않는 거죠. 확실하진 않아서, 뭐, 우리가 러버스 사이로 갈 거예요. 뭐, 투 오브 컵스 사이로 갈 거예요. 이렇게는 안 보여주지만, 그런 거를 꿈꿔볼 수 있는 사이까지는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약간은 뭐, 희망? 희망까지,
만약에 뭐 우리 사귀는 사이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 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썸이 될랑말랑하는 사이 뭐그 정도까지 갈수 있고 뭐 재회를 꿈꾸신다 하면은 뭐 연락은 닿을 수 있는 그한그 정도까지는 지금 에너지로 한 3개월, 6개월은 그런 것까지는 전망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요 관계는 이렇고. 자, 그러면은 이거 상대방은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 요거는 생각이잖아요, 자기. 어떤 관계 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좀 읽어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니면 그 관계는 이미 관계형을 봤으니까 요게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이제 요게 발전되려면은 한번 식이운을 좀 봅시다. 그러면 식이를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죠? 관계운을 이미 봐버려가지고 식이를 볼게요, 여러분들. 현재 에너지를 뽑는 거니까. 1, 2, 3개월 보겠습니다. 3개월에 우리가 이제 사이가 조금 발전이 되려는지, 1, 2, 3개월 발전이 조금 되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고야, 이게 카드가 작아가지고 잘안 섞입니다. 이렇게 섞을게요. 자, 확인합시다. 조금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들. 탁,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올 때까지 조금 더 써볼게요. 자, 볼게요. 1개월. 1개월. 오, 1개월 때 조금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들. 1개월 때 상대방에서 조금 만나자고 한다거나 연락이 온다던가 그런 기운이 조금 그쪽에서 이제 내밀어 주는 그런 조금 기운이 있습니다. 뭐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만나자, 얘기하자 뭐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만남이나 아니면 연락이나 이런 걸 하는 거지 뭐 감성적으로 가진 않고요. 자, 2개월 때 조금 괜찮은데? 2개월 때도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뭐 이런 성취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카드여가지고 이거일 때도 조금 괜찮아요. 3개월 때는 조금 관망을 하는 나쁘진 않은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나쁘진 않지만 여기 이제 뭐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거가 오는 시기는 1개월 때예요. 그래서 2개월 때 조금 성취가 될 가능성이 있고 3개월은 조금 괜찮은데 이제 자기 자존감 챙기고 자기 좀 챙기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3개월 때 그쪽에서 연락이 오냐,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어떤 제안이 와서 우리 관계가 발전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조금 기운이 그런 기운은 약하다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상대방이 이 밤 우리 조금 감성적으로 되는 밤에 나에게 어떤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오라클 카드 뽑아 볼게요. 오라클 카드가 조금 이렇게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게 제너럴이니까 한정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주는 문장형이 저는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닿으시는 것 같아요. 세 장씩 뽑을게요. 오늘은 밤이니까 조금 들어봅시다. 저도 지금 촬영을 밤에 해요. 그래서 밤에 저도 감성적으로 돼가지고 좀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지 세 장씩 뽑아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들? I still have feeling for you. 나 아직 너한테 감정 있어, 이러네요. 그렇죠? 러버스에 이렇게 가슴 아픈 카드 뜨는데 감정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나 아직 너한테 감정이 있어. 나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겠어. 다음에 어떤 게 올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 더 뽑을게요. I didn't see my tears. You didn't see my tears. 너내 눈물을 못 봤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봐. 아픈 카드가 이렇게 확 뜨는 거 보니까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뭐 눈물을 안 보여주셨나? 넌내 눈물을 보지 못했었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또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는 좀 여러분들한테 감정 있고 아프고 이런 게 이제 주된 정서형으로 생각하는. 자, 확인해 봅시다. 조금 더 볼게요. 봅시다. I feel you even though we are apart.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난널 느낀대요. 오늘 진짜 감성 돋는 말 장난이다, 여기.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느낀대요. 자, 봅시다. I feel you leaving me behind. 나 너가 날 남겨두고 떠난 것처럼 느꼈어. 이렇게 하네요. 자, 또 봅시다. Find out the truth crossed me. 진실을 발견한 게날 무너뜨렸어. 이럽니다. 뭐 그런 자기가 무너질 만한 진실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상대방 이 밤에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들 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즘 이렇게 밤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밤에 사람이 감성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지금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밤에. 그래서 저 지금 많이 감성적인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밤에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조금 섞을게요. 감이 올 때까지만 좀 섞을게요. 섞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뽑을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이런 생각. 밤에 이런 생각. 밤에. 이분들은, 여러분들.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리자면은, 이분들은 만약에 MBTI 있죠, 여러분들. MBTI에서 T냐 F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분들은 F가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여기 감성을 나타내는 컵카드 요소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조금 감정적인 영역을 이제 조금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너를 사랑했지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냐면요. 너는 내가 없어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너는 되게 자존감도 높고 잘 지내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조금 풍족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 조금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분 여성분이든 뭐 남성분이든 여러분들을 조금 내가 내 위주로 조금 해야 되겠다. 대신 자기가 지켜주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 있지만 자기 위주의 조금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 보이고, 자기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내가 내 위주로 조금 이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너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거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조금 많이 하고요.
그리워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게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이 카드 조합이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여러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약간 가부장적인 성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사귀시는 관계에 이던가, 아니면 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결혼 상대자로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분들이 황제 카드 뜨고 이제 결혼 카드 같이 엮여서 나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밤에 이 밤에 감성이라고는 조금 뭐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뭐 우리는 결혼까지 그럴 관계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어떨 때는 이럴 때도 나와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일 때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이미 그 상대방이나 뭐 여러분들이 뭐 이미 결혼하셨다던가, 아니면 그 결혼을 한 상대가 이미 있다던가, 이럴 때도 뜨고,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즉 결혼을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뭐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결혼,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런 것들을 조금 조율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게 그런 뭐 결혼이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뭐 연락을 하기에는 조금 자기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다던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들이 무거워요. 무거워.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이제 가정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건, 또 가슴 아픈 카드가 뜨네. 자, 보겠습니다. 자기가 조금 움직이지 못하는 에너지 좀 있고. 보겠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여기 이분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심한데? 마음이 칼이 이렇게까지 뜬다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봅시다. 너 이분들이 밤에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밤에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근데 보세요. 칼 꽂힌 카드 있죠? 근데 참 컵이 안 뜬다, 여기는. 여기는 컵이 너무 안 뜨는데? 뭐 그런 감정의 영역보다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런 관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감성적이기보다는 조금은 칼?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또 생각을 할때 현실의 영역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요. 감정의 영역보다. 뭐 이런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감정의 영역을 하면, 뭐 감정 컵이 요소가 조금 많이 뜨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너무 너랑 만약 헤어진 상황에 나 너무 헤어져서 속상하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요소들이 조금 뜬다고 하면은, 이게 현실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냐면, 나는 너랑 다시 사귀고 싶다. 나는 너랑 우리 관계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 나는 너랑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 진짜 MBTI로 보자면은
이거는 F 감성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컵이 하나도 안 떴어요. 컵 요소가. 자, 이제 또 봅시다. 10, 칼. 또칼 꽂혔죠? 이거는 심장에 칼 꽂혔고요. 이건 온몸에 칼 꽂혔, 가드예요. 그러니까 칼이, 도대체 뭐 칼이 뭐 13개나 엄청나게 꽂힌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이 이 정도까지 꽂혔다는 거는 이거 하나씩만 떠도 되게 가슴 아프고 힘든 거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게 두 개나 다 떴죠. 지금 이분들은 상당히 상심했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이별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폭풍 후폭풍인 거죠. 완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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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제 한세배 정도 막 엄청나게 아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연락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연락을 해볼까? 그런데 이 연락이나 이제 만나볼까? 뭐 이런 연락도 어떻게 이제 하고 싶냐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을 100% 이제 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너랑 만나자.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자기 이제 그 자존심 조금 챙기면서 너잘 지내? 뭐, 밥은 챙겨 먹었니? 이러면서 너 여러분들을 챙겨주지만 자기 거는 다 드러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뭐 연락을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다퉈서 헤어지신 분들은 다툼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다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싶어 하고 다투신 분들은 다퉈서 그렇다.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들 있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확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겠다. 그래도 내밀어 보겠다. 근데 너무 아파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너무 아픈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막 결혼 문제 그런 생각들 하고 내가 못 움직인다. 근데 나 가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너랑 이렇게 연락도 좀 하고 싶고 취해보고 내가 먼저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선까지만 조금 해보겠다. 더막 이렇게 나 너무 아프다. 막 이런 것까지는 막 드러내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밤에. 밤의 감성이라고는 1도 없는 이분을 한번 더 파봅시다. 아프기만 아프 너무 아파서 감성적으로 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아픈데 뭐 사랑이고 뭐 아파서 미치겠는데 뭐그 생각이 뭐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물론 너무 아파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많이 아프답니다. 자, 밤에 많이 아픕니다. 이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확인해 볼게요. 자꾸 못 움직인다네. 이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 못 움직여. 지금 묶여 있어요? 좋아. 컵 떴어. 컵이 좋아. 마음도 있네, 마음도 있어요. 여기도 컵 뜨고.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에 결국에는 컵을 내놓네요. 자. 여러분들, 자기가, 결국에는 뭐냐, 못 움직이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데,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 사이에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사이에 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이제 조금 어색하고 약간 이제는 불편한 사이가 돼서 나 이제 너한테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 근데 나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너를 보면은 내가 조금 그 뿌듯하고 근데 너그 여러분들은 조금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는 거는 여기가 단절이나 뭐 타워나 뭐 데스는 확실하게 안 떴지만 뭐 싸웠거나 싸운 이미지 조금 보이기는 싸워서 뭐 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저 정도 아픈 거는 좀 이별의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별 포인트를 나타내는 게 확실하게 뜨진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저 정도 아픈 정도면은 뭐 이별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 뭐. 상황적으로나 뭐 그거를 봤을 때 이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지내 보인다 이거는 조금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할때 이번이 잘 지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이는 자존감도 좀 높고 조금 잘 지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아픈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발을 떼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고백은 하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불편해서 불편한 관계, 조금 어색어색한 불편한 관계 이런 게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꺼내놓지도 못하고 조금 감추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여기 포인트는 뭐냐? 이분들이 하는 주된 생각은 일단 자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뭐 결혼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자기가 움직이지 못한다. 너한테 말 못한다. 이런 에너지가 조금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분들이랑 상대방 분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조금 볼게요. 바로 뜨네. 와. 아, 움직이지 못한다더니. 움직일 건가 보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바로 보이네요. 생각은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행동은 움직였나 봐요. 여러분들. 관계 흐름. 자, 좀 설명하는 거 뽑아봅시다.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는 카드가 뜨거든요. 관계 흐름에서. 저는 결론 카드부터 먼저 뽑아요. 그 밑에 이제 기저로 깔린 거는 이제 설명하는 카드로 저는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제 타로 카드 에너지가 지금 현재 에너지로 나중에 나올 일을 조금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조금 안 움직이죠. 행만 뜬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 에너지, 여기 못 움직이겠다. 그런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못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마음이 조금 커진 것 같아서 이제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급변. 지금 현재 있는 그못 움직이겠다 에너지를 완전히 깨부수는 에너지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갑자기, 뭐,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 연락이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뭐 당황할 수도 있어요. 뭐지? 뭐 이러면서, 이게 이렇다고? 갑자기? 이러면서 당황할 수 있을 정도로 급 와요. 급. 뭐. 그런 관계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 에너지가 언제쯤 올지 한번 읽어봅시다. 타로 카드 에너지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 이렇게 조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멀리도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에너지가 바뀌거나 지금 현재 지점에 에너지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 그렇게 멀리는 안 봐요. 근데 멀리 볼 수도 있죠. 그거 재미로 보긴 합니다. 저도. 자, 1, 2, 3개월
한번 보겠습니다. 1개월, 이 기운 언제 오겠, 2개월, 3개월, 여러분들 여기는 있잖아요. 1개월 때 이럴까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못 움직이겠다는 에너지가 컸잖아요. 근데 이제 1개월 때 차근차근 준비할 거예요.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나 너랑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궁리를 한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개월 때 포텐 터지는 것 같아요. 2개월 때 데빌 때거든요. 그래서 못 참아요. 여러분도 보고 싶어도 미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중독 에너지죠.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끌어당기는 에너지기 때문에 2개월 때그이 상황이 조금 올 가능성이 크고, 3개월 때는 조금 평화롭게 가니까 3개월 때도 그렇게 나쁜 에너지는 아니지만 2개월 때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당길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상대방이 이 밤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메시지 카드도 보겠습니다. 이게 좀 밤의 감성에 어울리죠. 이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물론 제너럴이라서 딱그 상황에 안 맞아가지고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나랑 어떻게 저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 하시는 분들도 좀 제법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감성 돋는 이 밤에, 제 밤에 촬영하고 있죠. 감성 돋는 이 밤에 이거를 조금 이번 분들을 향한 상대방 속마음을 저좀 엿보겠어요. 그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좀 엿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뽑을게요. 원래는 제 영상에서는 두 가지 뽑는데 오늘은 특별히 밤이니까 이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자, 보겠습니다. 아이 필더 섹슈얼 여러분들 데빌 카드 이게 뜬 거랑 이렇게 조금 맞아떨어지는데 자기가 섹슈얼 텐션을 느낀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좀 섹시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 섹슈얼 텐션을 느낀다. 자, 봅시다. I found you so attractive. 나 너의 매력을 발견했어. 너무 그 매력적인 걸 발견했대요, 여러분들. 아, I want to renew the. 나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러네요. 섹슈얼 텐션도 정말 밤에 어울리네요. 자, 이 밤에 나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 또 어떤 건지 뽑아봅시다, 여러분들. 하기는 해볼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밤에 확인해볼게요. I hide behind material things. 나는 물질적인 거에 숨었어요. 뭐 물질적인 거에 숨은 일이 있나?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닿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돈이 많아가지고 뭐 숨었나? 자, You don't know how hard it was to renew. 넌 모를 거야. 너를 떠나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넌 모를 거야, 이래요. 떠나보내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하긴 너무 많이 아파하죠. 얼마나 힘든지 그 카드가 말해줘요. 알고 있어요, 우리. 넌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알고 있어요. 자, 다음 나 봅시다. 아니요, exactly what I was doing. 내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자, 그러면 이번 분들 오늘 그 상대방 이 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한번 봤고요. 이제 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상대방이 이 밤에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리딩해 볼게요. 원래 사람이 밤에 조금 감성적이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떤 생각들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밤에 리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같이 해서 리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감성이 없는데. 좀더 볼게요, 여러분들. 이그 섞을 때 저는 이제 뽑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섞을 때 튀어나오는 에너지는 제가 리딩하는 데 써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제가 그냥 섞을 때 하나도 안 튀어나와서 6장 다 뽑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튀어나온 에너지로 볼 때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상대방의 속마음 어떨지 보겠습니다. 저 조금만 더 섞을게요. 딱 뽑아야 되겠다 생각 들때 뽑겠습니다. 튀어나오네. 뽑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분들은 자기 일단은 밤에 이 밤에 이제 조금 어떤 생각들을 하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여기는 자기 소신 있죠. 이분들 되게 고집이 세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이게 카드를 볼때 고집이 세고 자기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있으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사회적으로나 뭐 이거 지위가 그렇게 뭐 낮으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황제나 왕 카드가 이렇게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구축해 놓은 그런 이게 소신들 있죠. 생각들, 신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 있죠. 만약에 연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너는 내가 내 생각에 조금 따라줘야 돼.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3번은 나한테 조금 따라줘야 되고, 우리 연애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가야 돼. 이거는 너가 지켜줘야 되고, 뭐 연애에 고정관념이 있다면 뭐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3번은 나한테 이런 방향으로 조금 따라줘야 되고, 그 대신에 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너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할 거지만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조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조금 강하게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그런 걸 나타내는 카드가 또 조금 떴기 때문에 강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던가 연락을 한다던가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게 자기한테 이렇게 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감성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현실적인 면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네요. 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성적인 것보다는 뭐 나한테 조금 더그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 관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나는 감성적인 건좀 나한테 잘안 들어온다. 그러고, 어떤 생각들을 이제 또 하냐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뭐 우리 관계가 뭐 이렇다면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예를 만나면 어떨까, 뭐 너랑 뭐손 잡으면 어떨까, 뭐 하면 어떨까 막 이런
그런 자기 머릿속에서 하는 상상들 있죠. 그런 너랑 이걸 하면 어떨까? 저런 이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조금씩 조금씩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주된 감정은 제가 말했죠. 고집이나 자기 이제 그 연애 방식에 여러분들이 좀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널 보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실질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것들에 조금 좀 생각하고, 뭐, 우린 사랑해. 난 너를, 난너 보고 싶어. 뭐,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일 거예요. 보고 싶다. 이런 말보다 만나자.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시는 분 있죠.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가. 관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관계가 조금 너랑 나랑 이렇게 조율을 조금 잘해서 균형 있게 조금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자기 위주죠. 자기 위주로 돌리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짜잔짜잘하게 여러분들이랑 뭐 이걸 하면 어떨까 저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만남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더 어떤 생각들 좀또 하고 있을지. 저기 좀이 판을 봤을 때는 그 로맨틱보다는 현실의 만남 뭐 어른의 사랑이야. 로맨틱보다는 약간 어른의 사랑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건지 3분 뽑아주신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신 건지 좀그 어른의 만남에 생각이 조금 하네요. 자, 그볼때 우리도 이제 20대 때막 이럴 때는 좀그 감성에 좀 많이 졌잖아. 나 너를 사랑해 보고 싶어 막 이런 거더 많이 생각하지만은 좀 나이가 조금 있으면은 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 여기 포커스가 연달아 뜨네. 자 보겠습니다. 답답한 기운이 너무 많은데. 여기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약간 감성적인 거를 아까 제가 조금 그 쳐낸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감성적인 거보다는 뭐 현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조금 읽어드렸는데 여기 이 포커스 같은 이미지거든요. 이게 여섯 장 78장 중에 여섯 장 뽑죠. 근데 여섯 장이 뽑는데 다른 카드로 뽑았을 때 같은 카드 이렇게 딱 겹쳐져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사실은 같은 자리에. 근데 이게 이렇게 뭐제 리딩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조금 강조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감성을 조금 쳐낸다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약간은 오래 사귀신 분들 좀 만남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권태기로도 읽을 수 있어요. 내 나한테 들어오는 감정을 조금 이렇게 좀잘 이렇게 뭐 관심이 없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권태기이신 분들도 살짝은 보인다. 아니면 이제 감성적인 것보다는 나는 현실의 문제를 더 많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 뭐죠? 여기 칼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둘이 카드가 싸웁니다. 그러면, 가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면, 결국에는 간다는 건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나만 딱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가려는 에너지를 누르는 에너지가 하면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에너지가 이렇게 상충되어 나올 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현 상태에 머무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 관계다.
만약에 우리 안정적인 관계다 그러면은 그현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발전적인 관계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관계에서 현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진전이 없다. 그냥 가고 싶지만은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다가 여기 헐미 카드까지 같이 뜨면서 동굴 속에서 이제 은신하는 카드가 나오면서 조금은 이분들이 움직임이 좀 더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움직임이 좀 더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런 생각 계속하고 행동마저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답답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답답하고, 왜 이렇게 더디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좀 기다리는데 지치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3번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행동마저도 이렇게 한다면은, 근데 자기가 이제 이래요. 나 가고 싶은데, 뭐안 가는 에너지로 이제 끌어내리죠, 생각을. 나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 근데 그못 가는 이유를 조금 읽어보자고 한다면은 이 관계 자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적인 관계나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뭐 그런 모임이나 뭐 이런 공적인 관계 조금 엮이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못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뭐 소신이나 뭐 고집, 자존심이 세서 조금 자기는 못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 포인트가 아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조금 아름답거나 이제 매력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게 어떤 아름다움이냐면은 뭐 옆에 내 옆에 있는 뭐 이성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 이 옆에 있는 이성을한테 말을 걸어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름다움은 뭐 하늘의 별 같은 아름다움, 뭐그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 제가 항상 같은 예를 들어 드리거든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되기에는 조금 힘든 거 있잖아요. 내 현실로 만들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힘든. 가지고 싶지만 나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조금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나는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못 움직이겠다. 가고 싶은데 못 움직이겠다. 그리고 약간 좀 직장이나 뭐 이런 공적인 관계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고 뭐 그렇긴 한데 자기 원칙이나 원리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나가지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이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래 사귀신 분들은 권태기 이런 이슈 그리고 오래 사귀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감성적인 것보다 난 현실의 영역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 밤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밤인데도 뭐 감성보다는 엄청 현실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자, 말했죠? 어른의 사랑이다. 자, 좀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나가고 싶은 에너지도 바로 뜨기도 하네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가고는 싶었는데 왜 이렇게 누르는지 모르겠네. 어른인가 보다 정말. 여기 좀 많이 뜨네. 자, 혹시 또못 움직여, 또못 움직여. 아이고, 참. 타워도 뜨네. 여긴 단절이 있으신가 보다.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아, 이분들이 그 확실하게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들 향해서 눈이 가 있거든요. 나 그냥 막 이런 원칙, 내가 생각하던 것들,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가봐. 직진해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뭐 너가 그립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결국에는 행면이 뜨면서 또 두르거든요. 여러분 봐서 뜨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겠다고 하면은 행면이나 이런 이미지로 이제 끌어내리는 이미지가 조금 안 나와야지 이분들이 추진력을 얻고 막팍갈 텐데 이런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기면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나가고 싶은 에너지가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랑 이렇게 상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봐 가봐 하다가 아안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큰 발전이 없다. 발전해야 되는 사이에서 지금 현재에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조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다가 이제 타워 카드가 뜨면서 이 단절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단절이 되신 분들, 되신 분들이나 뭐 단절에 이제 그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좀 많이 어그러졌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 조금 그 감성적으로 그런 컷카드 요소들이 조금 많이 안 뜬다 했잖아요. 제가 어른의 사랑이다 현실적인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그 약간 설레임 좀 시작하는 그 설레임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밤에 조금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현실적인 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어른의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자기 자존심 아니 회사나 뭐 이런 공적인 관계에 엮이신 분들 있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단절된 생각도 조금 하고 나가고 싶은 에너지 있지만 결국은 끌어내린 에너지 때문에 현 상태가 유지되지 막 이렇게 추진력을 얻지는 못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랑 관계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봅시다, 여러분들.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확인하겠습니다.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설렘을 느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수는 있어요. 연락이 오는 관계까지 갈수 있어.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랑 조금 뭐 밀당을 하는 건지 약간 뭐 티격태격 하는 건지 그런 이미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여기 관계 시작할 때는 조금 밀당을 한다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해요. 제가요. 이 이미지는. 그런데 이제 뭐 티격태격 하거나 이제 약간 힘겨루기 조금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도 이제 시작하는 에너지, 여기도 시작하는 에너지, 뭐 힘겨루, 여기 시작하는 관계인가? 약간 시작을 하면서 약간 밀당하는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아직까지도 뭐 밀당을 하시거나 뭐 약간 이 관계에서 관계 자리 잡으면서 조금, 겨루기, 뭐 다툼이나 아니면은 조금 밀당, 뭐, 이런 거를 조금 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분들이 약간 어디 멀리 가시는 이미지가 보인단 말이죠. 어디 뭐, 장거리인가, 장거리나, 뭐, 해외 파견 간다, 가시던지, 주재원 가시던지, 출장 가시던지, 어디 조금 몸이 조금 멀어지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 그 여러분들이랑 조금 거리를 둔다든지 뭐 이런 흐름으로 조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로 카드가 현재의 이제 에너지를 보고 이제 그 앞으로를 조금 유추해 보는 거여가지고 지금 현재 에너지로 볼 때는 이분들 어딘가로 가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결론적으로 조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좀 관계 발전 중에 뭐 어디 떠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마음의 거리를 조금은 두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에너지로 본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현재 에너지 말고 나중에 또한 3개월 뒤에 또 에너지 달라지거나 내가 또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좀 확인 한번 해, 그때쯤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런 흐름으로 조금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시기를 조금 볼 건데,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조금 관계 발전이 되는 시기가 언제일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볼게요, 여러분들. 한 3개월에서 6개월 에너지니까 뭐 멀리도 볼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뭐 이렇게 에너지가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은 좀 많이 변수가 많아서 저는 한 3개월 정도만 봅니다. 자, 그러면 1, 2, 3개월 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 발전 1, 3개월 안에 어느 시기쯤에 조금 우리 관계가 더 발전을 할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뽑을게요. 1개월, 2개월, 3개월. 여러분들, 여기 1개월 때는 조금 이분들이 소소하게 챙겨줄 수 있어요. 소소하게, 너밥 먹었니? 뭐, 커피 한잔 할래? 뭐, 이렇게 소소하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희생을 하고 뭐이 정도는 아니고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소소하게 챙겨줄 운이 있습니다. 1개월 때. 근데 2개월 때 조금 그 감정이 넘쳐가지고 이제 그 에이스 컵이 뜨면서 그 감정이 시작된다 뭐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이스 오브 컵이니까 여기 감정적으로 조금 크게 발전할 때는 2개월 때다. 3개월 때는 조금 방어적으로 자기 그 감정을 감춘다든지 뭐 이런 에너지로 갈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 발전을 하겠다 그러면 2개월 타이밍일 가능성 커요.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밤에,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들을 할지, 우리 오라클 카드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밤이고,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방이 직접 들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감성적인 밤이니까 요거 3장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3장. 3장 뽑읍시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볼게요. 아, 비쏘 해피 위주. 나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이러네요. I have trouble with intimacy. 여러분들, 이분들이요. 자기는 친밀감을 가지는 거에 좀 문제가 있대요. 이분들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친밀한 관계를 이제 맺는 것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자. I would do it all again. 나, 새로 다, 그, 다시, 다 새로 하고 싶,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뭐, 다시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자, 또, 하루는,
오라클 카드 뽑아볼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ish I could take back my word. 이건 말 실수를 하셨나? 내가 했던 말을 다 돌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finding out the truth crossed me. 진실을 발견해서 한 게 나를 부셔버렸습니다. I lost myself for a little while. 나 한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렸었어.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밤에 되게 이분 감성 없다 정말. 그 감성적인 거 이렇게 하나 있긴 있는데, I feel so happy with you. 너랑 있으면 행복해. 이분도 되게 어른의 사랑을 하시는, 조금 나이 어리시면은 조금 철이 든 사랑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상대방이 이 밤에 날 향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어떤 사람이 또 밤에 감성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밤에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이분들이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제 밤에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선선한 게 조금 감성적이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많아지고. 자, 그러면은 4번 분들, 상대방이 4번 분들 향해서 오늘 이 밤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섞을게요. 여러분들 섞어서 그 다 뽑아야 될 때, 이렇게 감이 올 때 뽑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그 이제 섞으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에너지는 제가 또 리딩이 쓰거든요. 근데 사원분들 좀 안 튀어나오네요. 사원분들은 제가 뽑겠습니다. 또 다 뽑는 그 이제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땐 다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다양해요. 자, 이제 뽑을게요. 4번분들 상대방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속마음이란다. 지금 생각을 어떤 생각하냐 이거죠. 아, 이런 생각하네. 생각이, 자,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눈에 뜬 그 이제 그 읽을 때 이제 에너지로 봐요. 에너지가 큰 것부터, 큰 거를 좀 주되게 읽어주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온 에너지를 조금 주되게 읽어드려요, 저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이분들은 조금 그 이별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유출하는 까닭이 뭐냐면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칼이 이렇게 막 꽂혀 있죠. 엄청 아픈 거예요. 가슴이 미치도록 아픈 거예요. 나는 4번 생각하면 너무 아프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픈 이유는 뭐냐, 그냥 뭐 이별을 했던가, 아니면은 뭐 고백했는데 거절당했던가,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 떠올렸을 때 그냥 막 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뜬다 그러면은 조금 이별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별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유출하는 거는, 여기 제외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나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제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하신 분, 이별을 안 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별하실 가능성이 크고, 이게 그 카드상의 유출을 봤을 때는 그 이별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 너무 아파 죽겠으니까 나 제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밤에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중요한 건 생각의 영역하고 또 행동의 영역이 있어요. 이분들이 생각은 해요. 아, 네, 제외하고 싶다. 제외하고 싶은데, 움직임이 없는. 아, 제외하고 싶다. 내가 제외하도록 연락을 해야지. 4번한테 연락을 해야지. 다시 만나려고 4번한테 연락을 해야지. 나 4번한테 적극적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나 아프다. 나 아프니까 제외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만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 자기 자신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워서. 자기 자신을 조금 돌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겠다 이건 거예요. 지금은, 지금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시기라서 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그게 자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대답도 잘안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취해도 조금 뭐 시큰둥한다던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을 조금 제외의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제외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 뭐, 사귀는 사이면 사귀는 사이, 결혼이면 결혼, 이런 안정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랑 좋은 관계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자아성찰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귀고, 너랑 연인이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 근데 이분들이 조금은 자기 고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원칙 있죠. 다시 제외를 해도 너는 이런 거는 조금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조금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조금, 보호해주거나,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나를 네가 조금 더 많이 따라줬을 때, 그럴 때 나는 너한테 조금 많이 베풀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일단은 주된 흐름은 뭐냐? 나 너무 아프니까 제외해야 되겠다. 근데 내 지금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왜냐면 네가 연락이 와도 나 그냥 이렇게 조금 잘 눈이 안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평화로운 관계, 사귀는 관계로 갈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이게 이런 생각하고 있다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헤어져서 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조금 치유하는 시간, 그런 시간 좀 가지고 싶나 봐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 생각은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치유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조금 있다,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좀더 볼게요, 여러분들. 좀더 확인을 해봅시다. 볼게요. 아, 여기 무슨 사연이지? 여러분들. 여기 조금 이런 이미지 같거든요. 나는 너랑 운명이야. 난 너랑 운명인데 자꾸 너는 내 손에 안 잡혀.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운명이라고 느끼는데 자꾸 안 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관계 자체가 이게 현실성이 조금 없는 거지 않을까. 내가 해도 자꾸 안 되는 것 같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제 균형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 동시에, 우리 관계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계인가? 막, 이어나가려고 해도 우리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자기가 패배감이 조금만 젖어 있어. 그래서 좌절감, 왜,
안될것 같다. 현실성이 없다, 우리 관계는. 나 너무 가지고 싶고, 4번 너무 가지고 싶고, 우리 관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 근데 그 포인트가 조금 어떤 포인트로 조금 잡히냐면요. 약간은 장거리 포인트가 있어요. 장거리나 해외 나가 있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슈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장거리 연인일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읽어드리거든요. 장거리거나, 뭐, 조금 몸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조금 멀어져 있거나 그럴 때이 카드가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너가 가지고 싶고 우린 운명이고 그런데 뭐 장거리 이슈 좀 껴있고 그래서 해도 안 되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막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그런 생각들이 더 지배적이에요. 그게 더 그런 쪽으로 카드가 더 많이 떴거든요. 그럼 조금 더 봅시다. 아, 여기는 좀 사연이 있나 보네. 장거리 때문에 그런 건지, 자꾸 뭐그 연예인 보듯이 뒤집어서 넣을게요. 연예인 보듯이 좀 우리가 뭐 연예인 좋아하면 뭐 연예인이랑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안될것 같다. 이건 현실성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좀 관계 자체가 현실성이 없.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운명의 수레바퀴 떴기 때문에 되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자, 좀더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확실하게 조금 관계가 한번 이제 사이클을 돌았다고 해야죠. 한 번의 완성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카드가 뜨고 마음 아픈 카드가 떴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고, 이분들이, 근데 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나아가보고 싶다. 너한테 이제 다시 만나자. 사귀자. 이런 건데, 그 자기 원칙을 안 버리거든요. 자존심, 이분들 자존심이 센가? 자존심 포인트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이분들이 안 내민다고 하면은 그럴 이유일 수도 있고, 막, 근데 해외 포인트도 조금 잡히거든요. 해외나 뭐 이렇게 몸이 많이 멀어지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 안 다가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설렘도 느껴요. 이 밤에. 설레기도 한대요. 설레기도 하고, 만나자고 하고 싶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누르는 에너지로 본다 이분들 안 다가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본다고 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요. 처음엔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가 자존심이 조금 세.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 자기 자존심에 대한 생각도 밤에 해요. 일단은 이분들 너무 몸 아파서 재회 생각하고 관계 새로 이제 조금 시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나 뭐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 해외나 뭐 이런 거는 멀리 가시는 것 때문에 조금 생각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밤에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랑 사모분들, 상대방 분들이랑 사모분들이랑 이 관계 흐름도 한번 볼게요. 관계 어떤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지 흐름도 같이 해서 봅시다, 여러분들. 흐름이 어떤 쪽으로 발전해 나갈지. 아유, 두 개 뜨네. 아하. 불안한데요, 관계가. 여러분들, 여기 뭐, 공적인 관계나, 회사, 학교, 뭐, 모임, 이런 데서 엮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불안할 수 있는 관계를 조금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랑 그 이제 관계가 조금 다시 시작하는 에너지 있죠. 여기 그 시작하는 에너지가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 앞을 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회사나 뭐 이런 것, 곳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엮인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불안한 관계가 조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로 한 3개월을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시작을 조금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엮인 곳, 뭐 직장이나 뭐 공적인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불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가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그 상황이 조금 3개월 뒤쯤에 이제 상황이 변했을 때 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한 상황을 말해주지 어떤 관계 딱 정착한다 그런 게 조금 안 보이거든요. 지금 발전하는 단계까지는 조금 앞을 보는 단계까지는 가겠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만 조금 내비쳐주고 확고한 어떤 관계다 이런 걸 좀 안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한 3개월 뒤에 뭐 이런 요런 그 상황에 가게 됐을 때 그때 한 상황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이분들이랑 관계 발전은 그럼 언제쯤 되게 될지 그 1, 2, 3개월로 해서 시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발전이 언제쯤 될지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발전이 언제쯤 될지. 자, 1개월. 1개월은 조금 보기만 해서 그 확실하게 발전되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에요. 2개월 때 투 오브 컵스 때네요, 여러분들. 2개월 때 가능하겠어요, 관계 발전. 3개월 때 다시 또 설렘설렘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여긴 조금 에너지 약하거든요. 작고 약한 에너지라서 여러분들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좀 2개월째 노려보시면 되겠다. 2개월째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밤에, 감성적인 이 밤에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하는 말, 이거 우리 그 거의 이제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거의 두 장씩 뽑는데 오늘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 세 장 뽑겠습니다. 오늘 밤이고 감성적이고 그런 날들이니까 오늘 좀 세 장 뽑아서 볼게요. 저도 이런 거 듣는 게 이제 어떤 말 하고 싶어하는 듣는 게 참 좋더라고요. 누가 뭐 대신 해줘도 듣는 게 좋아서 이거를 뽑는 걸 저 좋아해요. 자,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I'm waiting patiently. 나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요. 왜 이렇게 인내심까지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또 합시다. I feel the sexual tension. 밤에 sexual tension 돋았대. 여러분들. 성적 매력 텐션을 지금 느끼고 있대, 여러분들. 자, I see life different now. 나는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있나 봐요, 이분들한테. 자,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또 봅시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I left you before you could leave me. 나, 너가 날 떠날까봐 먼저 떠났어. 이렇게 했네. I'm so attracted to you. 나 너한테 너무 끌려. 너무 끌려. 너무 끌린대요. I wish I had treated you better. 내가 너를 좀 더 잘 대해줬었어요. 했는데, 조금 잘 못 대해주신 분들도 계셨나요? 조금 더 잘 대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4번분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4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